마지막 문제입니다.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. 90년대에 빵 셔틀이 있었던 반면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 점차 사이버 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구나. 대표적으로는 단톡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해 집단으로 욕설을 퍼붓고 톡방을 못 나가게 하는 사이버 감옥이 있는데요. 또한 강제성과 함께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종 사이버 학교 폭력은 무엇일까요? 이거 그거 이거 알 것 같다. 내가 낼 거 얘가 내는 걸로 막 보내고 그러는 거. 뭐라 그래요 그걸? 조르기. 이름을. 조르기 뭐 조르기. 조르기인데 그거. 그 선물 조르기? 아. 그거 아니에요. 내 거 대신 계산하라고 뭐 보내는 그런 거. 링크 보내는 거. 링크 보내는 거. 이건 아니고. 아니요. 그거 아니에요 일단. 아까 말씀하신 건 뭔가 좀 더 좀 더 강한 상대 고가의 것들을 떠넘기는 방식인데. 좀 더 그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들을 뭐. 아, 다음부터 아시는구나. 아시는구나. 아, 그럼요. 이게 막 약간 교수님도 아시고. 알 것 같은데. 네. 일단 이거 이제 뭐 담배 셔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빵 셔틀. 빵 셔틀. 일단 그런 유형이야. 신종 사이버라서. 아, 그래요? 아이들끼리 많이 써요, 이 용어를. 그래요? 진짜요?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, 혹시?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럴 수도 있어요. 누구 써서 한번 써서 한번 맞춰보세요. 한번 둘이 쓰셔가지고 정답을 한번 누구에서 한번 이거니? 하고 한번 보여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적어놨어요. 썼어요? 썼어요? 아주 썼어요. 두 분이 비교해보셨어요? 두 분이 서로 보세요. 아니, 나중에 정답이 된다 해보세요. 정답이 된다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야. 올인, 올인하는 거예요? 아, 야. 올인. 아, 이거 밑장 깡 죽는 거야, 야. 아, 재밌다. 뭘까요? 저희는 사실은 너무 몰라서 이쪽을, 그렇죠? 우리랑은 너무 세대가 다르니까. 게임 쪽이랑 관련 게임 아이템 그러니까 뭐 아이템 게임 머니 뭐 그쪽 아닌가? 아이템 뺏기 이런 거 같은데 게임이 아니고 사이버 학교 폭력 아이템은 아니라는 거지 뭔가 이렇게 누군가 시켜서 뭔가 뺏는 방식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에게 특히 재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유용하고 유용하고. 그 무슨 기가나 이런 거 아니야? 그거 저거? 뭐고? 인터넷 기가? 그거, 인터넷 기가. 인터넷. 저거다. 얘 와이파이. 와이파이 뺏는 거. 셔틀. 와이파이 셔틀이라고. 와이파이. 그래. 네가 켜라. 해 가지고 뺏어 쓰는 거야. 와이파이. 와이파이 뺏는 거. 와이파이 셔틀. 와이파이. 정답입니다. 나 들어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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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입니다. 나 들어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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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들어봤어. 맞아요? 데이터. 데이터. 아, 맞네, 맞네. 두 분 다 맞네. 데이터 셔틀. 데이터 맞네요. 셔틀. 맞네요. 네, 맞네요. 맞네. 어, 두 분 다. 아, 또 영어로 썼네. 이게 있구나. 여기 유학파시라. 어, 잘 맞추신 거 같아. 데이터를 한글로 쓰셨어요. 데이터. 데이터. 와이파이 셔틀, 데이터 셔틀 정답입니다. 들어봤어. 와이파이 셔틀은 피해 학생에게 휴대폰을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한 뒤 핫스팟을 켜 가해 학생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쓰는 것인데요. 그 밖에도 기프티콘 셔틀, 게임 아이템 셔틀 등이 있다고 합니다. 이는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가 적용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갈취한 데이터를 게임이나 도박 사이트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요. 우리나라 청소년의 29%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29%는 맞네. 사실 더 많다고 봐야 돼요. 더 많은 거지.